Shoebox.패션하고 워낙에 사진 찍는 걸 어색해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어찌 보면 사진도 연기인 것 같은데 뭐랄까 카메라 바꿔도 되지. 그래도 어색해요. 무슨 사진기 운영증 같은 거. 오케이 좋아. 패션 하부 찍는 건 그다지 좀 좋아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포즈 잡고 막 아우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민망해요. 쑥스러워요. 근데 막상 하면 또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재밌고 뭐 입고 싶은 옷 많이 입혀주시니까 좋고. 근데 좀 걱정도 돼요. 어떻게 나올지. 제가 처음 찍어서 그런지 좀 표정이나 포즈를 잡으려니까 쑥스럽고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손을? 어떤 의미를 나한테 부여를 해도 나는 싫은 거예요. 그 화보가 뭐 어디 한류를 타, 이것만 찍으면은요, 한류 될수 있어요 라고 해도 난안 한다니까? 근데 이것도 좋아하는 애들도 있잖아. 미니 같은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 갖다 그냥 뿌려만 놔두면 지멋대로 그냥 포즈 취하고. 나는 너무 힘들어. 제가 평상시 안 하는 그런 메이크업과 의상과 막 헤어스타일이 좀 저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이제 됩니다. 틱틱틱 뭔가 계속 포즈를 바꾸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매일 잘하던 포즈가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조금 젊었었으면 아마 나도 질투심 때문에 안 찍는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많이 늙고 많이 노배우가 됐기 때문에 걔네들 예쁜 거를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같이 즐길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어요. 여성지가 아니라 보그라니까 보그.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언니가 아침까지 촬영하는 바람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얼굴도 많이 붓고 지금 몸 컨디션이 말이 아니거든요. 세대를 아우른다나. 그 말에 또 내가 넘어갔지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얘, 너 늦으면 안 돼. 가만있어 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저 그럼요. 혹시 언니만 나중에 찍고 합성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 그렇게도 많이 하던데. 아니요. 저 언니가 그러자는 거 아니고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저 바로 다시 전화해 드릴게요. 끔찍이네. 진짜 끔찍해. 안될것 같아? 가셔야 될것 같은데, 언니. 아직 부었지? 가방 탁자해두고 장미 뒤에다 두세요. 지원아 버버리 저쪽에다가 걸고 나머지 브랜드는 순서대로 이쪽으로.
미네랄 파운데이션 가지고 왔어? 아니요. 얼른 가져와. 예언적인. 거꾸로 됐어. 기대하지. 오는 것도. 몇 시라고? 10일 반이요. 자, 준비들 잘 되고 계세요? 예. 네. 오늘 20대부터 60대까지 여배우분들이 전부 모이시니까 여섯 분. 모델 아니고 여배우들. 정말. 우리 프로니까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그죠? 열심히 기분 업시켜서들 잘해봅시다. 그건 누구더라? 어? 여운계 선생님이다. 아 맞다. 같이 촬영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나? 너 어디다 넣어요? 안녕. 저기요. 네? 말 좀 물읍시다. 여기가 보고 화보 찍는 데 맞아요? 맞는데요? 아 나 그거 찍으러 온 윤여정인데요. 윤여정 씨 오셨어요. 실화네. 아 선생님 오셨어요? 아 예. 예 밖에 많이 추우셨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아니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왔나 봐요. 아 네 선생님께서 1등으로 오셨어요. 뭐 그분들이 이렇게 일찍 오실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게요. 아무튼 난 왔네. 아, 우리 선생님 프로시니까. 프로시니까 이렇게 일찍 서둘러 와주셨죠. 나 서둘른 거 아니에요. 난 늦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5시까지 아니었어요? 그쵸. 저는 5시까지만 와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내가 고현정을 좀 일찍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서 좀 일찍 왔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와, 선생님 밍크 진짜 멋지시네요. 이거 밍크 아니에요. 세이블이에요. 아, 세이블. 네, 선생님. 집이요. 무릎팍 도사 촬영 끝나고 집에 왔어요. 네. 현정아, 네가 잘 알잖아. 하느님도 의심하는 내 성격. 근데 어쩜 단 한순간도 내가 일찍 왔다고는 추구의 의심도 없었다니까. 아, 내가 시계 봤을 때는 분명히 5시간 넘었었다니까. 몰라, 뭐에 씻었나 봐. 치매인가 봐, 치매. 네, 황당하셨겠다. 빨리 와. 민망해 죽겠단 말이야. 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응, 금방 갈게요. 넵. 넵. 괜히 합성했다가 남은 안 입고 나면 어떡해. 그건 안 되죠. 언니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기센 여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상상만 해도 진짜 무섭다. 아 내가 왜 앉아 있을까?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냄새 배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너 어디야? 엎어지면 코닳대 사는 애가 왜 이렇게 하나? 나 지금 개망신 당하고 있단 말이야. 진짜? 샘만세 선생님, 나 바로 갈게요. 아, 진짜 바로 갈게요. 네. 아이고,
그래도 이번에 여배우들 워낙 쟁쟁해서 의상 섭외하는데 큰 어려움 없었지? 네, 근데 윤여정 씨는 너무 늦게 섭외되는 바람에 급하게 준비하는 너무 정신없었어요. 옷 좋던데 뭐. 네. 자기 잘하잖아, 스타일링. 아, 그 차 여기 계셨어요? 여배우 못해 있어요. 갑자기 막판에 펑크 나서 나도 너무 힘들었어. 아니, 저도 너무 곤란했던 게 의상들 다 돌려보는 거. 아, 저 후시 녹음 일찍 끝내고 화보 촬영하러 왔어요. 지금 어디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늦었어?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너 또 머리 감고 나왔니? 아니, 녹화하고 너무 찜찜하고 먼지많은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이 비싼 세이브 코트에 이치장까지 하고 누구 땜빵 하러 나온 거 아닌가 몰라. 내가 섭외 1순위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이거 사. 이렇게 말긴 못 알아들어. 왜? 선생님 들었어요? 직접? 진짜? 나 신났어. 아까 기자들이 짓거리는데 말이야. 네. 사이즈가 어떤 거 윤정 씨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말씀 중이셨나 봐요. 네, 아니 근데 김기자님 너무 멋지다. 뭐야, 외모 보고 뽑는 거야? 얼굴 완전 작어. 아, 부끄럽네요. 아, 짜증나. 그쵸, 선생님? 아, 그래요? 예. 네. 훈종 씨만 해도 이 다스베이더? 아, 멋있으시다. 네, 멋있다. 제가 원래 좀. 김민희다. 몸이 죽이는데? 우리도 그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머리가 아픈 거야. 진통제를 먹었다? 그래서 샥 다운되면서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지 저 말을 하는 건지 뭐 알... 근데 강호동 씨가 갑자기 거기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이런 질문을 물어볼까 하는 걸 퍽퍽 물어보시는 거지.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방송에. 15년 만에 나간 거잖아요, 저. 그러니까. 근데 워낙 잘하니까 현정 씨 또 이야기하는데 환 마력 있는 거 알아요? 화면 빨리 죽이잖아요. 피부 반짝반짝하는 거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사람이 산뜻하잖아요. 참 여러 가지 한다. 야, 현정아, 나가서 담배 나한테 피고 오자. 근데 추운데 왜 밖에 나가서 피세요? 여기서 피세요. 피지 말래. 예, 그러세요? 예. 우리 재떨이 좀 갖다 드려. 잠시만. 고맙습니다. 섭외 1순위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야. 진짜 왜 그러세요? 솔직히 선생님이 국민 어머니는 아니시지만 그 연배 중에서 가장 뭐 세련되고 패셔너블 하시니까 보고가 딱 알아본 거지. 아, 나 국민 어머니 싫어. 국민 어머니 시켜줘도 싫어. 아, 선생님 자꾸 왜 그러세요? 나랑 선생님이랑 일하니까 좋구만. 아무튼 난 찜찜해. 딴 건 모르겠고 내 앞에 누가 있었는지 그것만 좀 알고 싶다고. 알아봐. 진짜? 언니! 민희 언니! 스쿠터 타고 왔구나. 선생님, 그래, 오랜만에 반갑다. 다 받아드릴게요. 잘 지냈니? 잘 지냈어요? 그래. 네. 반갑다. 그래, 네가 김민희구나. 네. 현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근데 얘 얼굴 너무 작죠? 완전 부러워.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얘. 아이고, 제가 노유경 선생님 만났는데 저희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얘는 출연료나 받아주지. 영화를 찍기 전에 준비되는 상황에서 그거 그대로 가는 거지. 네, 현장감 있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누구는 이렇게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주씨! 뭔가 이렇게 정답 저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거 진짜 중요한 촬영인 거 알죠? 주씨가 정말 와줘야 돼요. 아니, 당연히 가야죠. 네, 거의 다 왔어요. 네, 이따 봬요. 네. 사토시상은? 제가 누나 내려드리고 모셔올 겁니다.
한심 안녕하세요. 누나. 아유. 여기 보고 김지수님. 네, 안녕하세요. 촬영하다 오셨죠? 왜 둘이 뭐야? 똑같은 거 입고? 아니, 그분은 아니야. 어? 이것들. 어, 안녕하세요. 찍은 것들 앉아. 나 여기 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다. 미스가 왜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냐. 정말 늙었죠. 오랜만이다. 반갑다. 아이고 나 이뻐. 그중에 미스가 막 살았대. 나만 금방 하는 거지. 뭐 장난 아니어서 그거는 그냥 다 과욕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 그래? 나는 안 뵙고 싶었니? 뵙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거기야 나 선생님 아니야. 나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 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어제부터야. 박지박이었어. 아 근데 눈이 진짜 크고 이쁘구나. 아, 너무 잘했다면 장난 아니라고. 아 아니에요 누가. 아, 아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음산하다. 약간 음산해. 그러니까 캐스팅 됐나 봐. 음산기가 있어. 아니, 그거 나쁜 말 아니다, 자기야? 음산한 영화야, 그 영화? 약간 좀... 무서운 영화 아니에요. 아, 아니지, 약간 영화 싫어. 무슨 무서울 것 같던데? 난 싫어, 무서운 영화는. 저도 싫어요, 지금. 네. 잠깐만, 커피 좀 없나? 커피 마시고 싶니? 네. 미수가. 미수가 커피 마시고 싶다는데? 선생님, 어? 커피? 와요 와요 갖고 오라 그랬어. 또 오자. 잘하다. 아유 훌륭한 남자들은 우리 손애들이야. 안녕하세요. 어 고마워. 그래, 고맙다. 맨 제가 한 거예요. 아유.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너네는 얼마만이니? 선배님 기억나세요? 저 결혼 초기 때 미용실에서 선배님 딱 만났는데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야 너 할 말을 하고 살지. 뒤죽지 말고 살아. 어, 정말? 멋있었다, 야. 야. 그게 마지막이에요. 와, 그럼 한 년? 그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그랬던 거 같아. 10년? 약간, 예, 초기니까, 예. 정말 서울 빠르다. 그래, 아, 진짜. 그치, 멋있었네. 할 말 하고 살았나, 근데? 네? 그런 거 같지도 않고 내가 볼 땐. 어디 갔다 왔어? 아, 저기 좀 갔다 왔어. 커피 마셔. 네. 야, 민희야. 너 왜 그래? 응? 왜 그래? 약 먹었어? 아, 소용도 지금 괴로워서 몸을 끌고 달리냐. 아, 뒤에 팬들. 음산하면 세야 되겠지. 괜찮아? 네, 예뻐요. 네. 상의 됐을까요? 상의 됐을까요? 상의 됐을까요? 이 정도지. 너는 삼켰어? 떨어졌죠. 떨어지긴 무슨 상이 떨어지고 뭐가 있어. 무슨 영화야? 뜨거운 곳이 좋아요. 선배님이랑 같이 했는데. 같이 하셨잖아요. 네, 같이 했어요. 너는? 나는 뭐 안 뜨거운 나고 싶어. 아니, 드레스도 없고 이거 무슨... 설마 선배님이? 아, 정말이야. 너 시상식 때는 드레스가 가장 문제야.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하지 않으면 없더만 드레스가. 진짜? 네, 윤기 오빠라고 있는데 그 오빠네 사무실로 다 먼저 드레스가 들어간대요. 뭐 드레스를 갖다 픽업할 애도 없어. 걔네 사무실 다 가 있어. 그래서 미리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한 달 전에 미리 뽑아놔야 그분이랑 안 친한 배우들은 그러니까 친분이 없거나 일을 안 하는 배우들은 좀 그렇겠네. 찌끄레기만 있어. 찌끄레기 중에 하나가 나다. 아, 선배 누나는 아니거든요. 누나는 내가 스페셜 제작을 했는데 진짜. 드레스는 드레스고 그거 그 시상식이라는 게 어차피 그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 뭘 또 고스톱한테 또 짜고 쳐요. 이게 고스톱보다 더 무서워. 영화제도 그래요. 아 몰라 영화제는 모르지만 아무튼 텔레비전은 건 다 짜고 치는 거야. 다 짜고 가는 거야. 샤페 이거 뭐예요? 뭐야? 촬영용이야 우리 마시는 거야? 드실 수 있어요. 뭘죠? 오늘 술 마시고 하는 거야? 로제인데? 와 장난 이 음식은요? 우리? 네. 이 오늘? 네. 진짜 네. 근데 저기 음식도 막 있어. 네, 다 같아요. 저 단식 사진한 거요. 장난 아니다 외국 같아. 특별히 준비했어요. 오늘 원래 안 입었잖아. 민희야 너 뭐 입었어? 드레스 입었어? 저요? 그냥 네, 맥힌 그냥 쉬폰 드레스 혹시 입었었는데 혹시 나이타 좀 있으세요? 저도 드레스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 너 나와봤나?
안치원은 한 번도 너 한 번 안 진짜요? 안 갔지 나. 그러니까 시상식을 좀 가라니까 그럼 상 준다니까. 상 받을 때 한 번도 안 갔어. 야 나 시상식 갖고 상 줘. 누나 맨날 상 받았잖아. 나 자꾸 담배 피는 거 사슴나 죽겠어. 어? 뭐라 그래? 아니 누나. 왜? 시상식을 가면 꿀담배를 왜 새 커피에? 아. 담배 피지 말래잖아. 커피 망했어. 담배도 다 새 건데. 다시 펴봐요. 아, 어떻게 다시 펴 이거를. 들었어요? 다시 펴보네. 아니 근데 왜 일 안 해? 좀 왜 뭐 안 왔어 누가? 분이 아직 도착 안 해서 누가? 지우 언니가 안 왔어. 이런 애들 꼭 이럴 때 늦게 와야 지가 스탠 줄 안다? 약간 그런 거 있어. 그거 놓으실 거 같아. 하지 흥정아. 이게 그 일본에서 그야 너 같으면 일본에서 그 누가 와? 아줌마들? 안 오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아줌마들 이러. 언니는... 걔 이렇게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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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서 얘기해. 치즈우는 한류다. 응.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 일본 팬이 있다 그러지. 너 일본 사람이 와, 일본 사람이 와. 너 일본 아줌마들이 와. 선생님이 해설을 해서 해주고 뭐야? 아니, 급해서 그래서. 우와, 정리를 해. 선생님이 해설을 해. 그러니까 고 선생님. 네? 너무 고가하지 마시고요. 아, 오늘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드라마 잘 찍고 있어? 예. 무슨 드라마? 난 드라마 다 보는데. 스타일러님. 여기 앉으시면 안 될까? 네. 어, 부장님. 어, 밤샘 촬영했다면서. 많이 피곤할 텐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연하지. 너무 약속했는데. 근데 지금 뭐 하나도 안 부었는데? 그래? 안 붓게. 어, 너무 예뻐. 지금 딱 좋아. 언니 들어가다 목소리 변하고 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말린 거거든요. 언니 꼭 오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역시 스타야. 언니 나 진짜 힘들거려. 3일 빠졌단 말이야. 그래도 부탁 있어. 나 진짜 힘들거든. 아, 나 지압 선생님 잠깐 일로 부르기로 했는데 받으면 안 될까? 여기서? 선생님들 다 계신데? 아니 저기 분장실에서 따로 아, 일단 생각해보자. 촬영 급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서둘러요. 아니 좀 잘해주세요. 자, 저기 다들 오셨으니까 촬영 준비 시작할까요? 보그 창간 기념호를 맞아서 이렇게 모여주신 여섯 분의 여배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그가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여배우들이 표지로 출연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전무후무한 일이고 저희로서도 무척 영광이고 저희도 영광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스케줄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컨셉이 뭐예요? 아, 오늘 컨셉은 보석보다 아름다운 여배우들이시대. 난 아니다. 왜? 아, 지금 난 보석하고 멀어진 지가 아니야, 네가 제일 보석이야. 네가 제일 보석이야. 보그 패션 디렉터 이지아 차장. 안녕하세요. 착하게 스타일링 잘합니다. 우리 여배우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말 스케줄 잡기 힘들어요. 손대식 실장, 박혜윤 실장. 안녕하세요. 여태 왔어요. 김정아 실장. 그리고 저희 보석 패션 분당해 주시는 오대희 오대영 씨. 뭐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즐겁게 정말 크리스마스 즐기듯이 촬영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난 이게 화장을 다 하고 온 거야. 비싼 돈 들여서. 그러니까 나 안 해도 되지 않나? 아. 그냥 가면 안 돼. 근데 또 저희가 지금 충분히 완벽하고 아름다우신데요. 저희가 또 컨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컨셉들 좋아하더라. 아름답고 이쁜데 왜 다시 하래. 아름답지 않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더 아름답게 해드릴게요. 선생님 머리도 조금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도 다시? 네. 어머나 이거 출장 머리야. 비싼 머리야. 이걸 다 바꾸자고?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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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다. 선배님 나 이거 저기 뭐야 머리 어떻게 해야 되냐? 까마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안 감으셔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이거? 네. 머리 분장도 못 찍고 왔다, 야. 괜찮아? 네, 어? 좋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입어보자. 코스도 있는데. 와. 어때? 멋지다. 멋지다. 어? 언니, 근데 좀 무겁다. 어? 어휴. 야, 시에이드가 이 정도면 가볍지. 네, 잠깐 벗고 있을게요. 근데 민유야, 오늘 왜 그래? 아, 언니 헬스장 갔다 와서 시차가 적응이 안 됐어요.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됐어? 네. 누구 선배님들도 계신데 힘내야지. 네, 걱정 말아요, 어? 언니. 바쁘실 텐데 진짜 피부 좋으시다. 피부 관리
가세요? 네. 진짜요? 네. 오. 선생님 들으셨어요? 저 피부 짱이래요. 아, 야, 그건 걔들 맨날 하는 소리야. 진짜 맞죠? 아니.